오늘 여기 HTHT, High Technology, High Touch의 스마트 회의장, 여기 이제 우리 스마트 협회에서 하는 공간인데 선생님들이 저희 자리를 놓고 했는데 지금 핫 이슈가 메타버스 NFT, NFT로 컨텐츠를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것을 가진 이제 생명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걸 팔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 지금 이 선생님 발표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근데 이 장비가 노트북에서 되는 거를 그냥 방송 나가서 유튜브 이게 다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하는 건 아니고 녹화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린 거는 이 학교 교실의 메타버스화. 지금 아이스크림도 말하자면 약간의 그런 건데 선생님하고 강의하는 거를 이 교실에 메타버스 교실에 들어가면 저는 이 교실의 아바타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저기 가서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보는 거 하고 거기 가면 학생들이 같이 있잖아요. 아바타 학생들 같이 있어서 듣고 토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육 교실을 창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실에 가면 강의 듣는다는 것이 메타버스 가면 강의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틀렉이 뭐냐 강의는 선생님이 있는 데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이 전략을 한국 교육을 새로운 메타 공간에 만들고 거기 강의를 만드신 선생님은 그 컨텐츠가 NF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 디스커션하고 협의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그 코스를 처음 만들 때까지에 참여하신 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되고 선생님한테 모티베이션도 되니까 앞으로 그 교실 하나하나가 대학의 코스 하나하나가 새로운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그한테 한번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강의를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래. 아니 뭐 내가 촬영하면 어떻겠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촬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하고 디스커션하고 LMS에서 토의하고 하는 것들을 1년 2년 올라갈 동안 들은 학생들 수업료가 NFT로 30%를 발행하고 뭐 선생님이 얼마 갖고 하는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모신 거예요. 여기는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뭐든지 있잖아요. 만들어서 달걀을 깬 사람이 왕이에요. 말은 다 해.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곽 회장님은 만들어서 전 선생님들 쓰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구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구 선생님이죠? 선생님 성 이주성입니다. 네, 성신초 이주성. 네네. 네네. 만드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하세요. 이거 지금 전부 자동이잖아요. 인공지능 PD. 저희가 지금 하시는 거가 네. 인공지능으로 네. 여기에 TV조선이 왔잖아요. 이제 저 TV조선에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어요. 네네. 자 여기 찍는 거 하고 제가 인공지능으로 찍는 거 하고 아까 그 회장님하고 거기 강연을 하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 거기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 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장 PPT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자료 볼 때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큰 자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알아서 딱 선생님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장면이 알아서 변해요. 이거를 저는 KBS PD 카메라맨들이 다 오고 저기처럼 나는 인공지능을 했을 때 이걸 원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나은가 이 이세돌 대전처럼 하자 그 얘기예요. 만약 그게 된다면 모든 교실의 강의는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 그거를 곽 회장님이 전 세계 시장 프린스턴에도 MIT에도 하버드에도 해서 지식 공유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만약 그걸 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밸류가 간다면 모든 데가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곽 회장님하고는 저하고는 뭐 10년 이상
전에 한번 이제 말씀하는데 딱 직관으로 보시고서 EBS 사장님 하실 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미 15년 전에 그거를 딱 감각적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본부장들 다 있는 데서 발표를 시키셨다고. 근데 내가 전부 스마트로 이렇게 되고 EBS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 세상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레지스트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한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발표도 내가 이제 NFT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NFT하고 연결되고 이런 걸로 잘 들었는데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목적은 아니고 교육의 접근성과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잘못 이용할 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에게, 일부 소외계층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장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나 교육 소외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 내가 EBS 있을 때 이 수능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하게끔 해줘야지 제한된 어떤 틀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교육 자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보이면은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수도 하고 말도 좀 틀리고 뭐 뜬거 해야 보는 사람도 좀 와서 진지 방송이라는 개념은 아주 정확하게 잘못도 NG 내고 뭐 이런 건데 교육은 노 굿이야. 예, 네? 네, 내가 좀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떠듬거리기도 하고 내가 방송통신대학 교수를 하고 이제 내가 캐리스 원장 거쳐서 EBS 사장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기업에 와서 내가 이걸 지켜본다. 아이스크림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 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지향점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기본은 뭐예요? 사실은 휴먼적인 팩터에서 보면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이고요. 그래서 세 요소가 우리가 교육이라는 또 어떤 팩터나 엘리먼트 입장에서 보면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의 3요소예요. 그러면 인적인 팩터와 물적인 팩터에 어울려서 6대 요소가 되는데 그 요소의 지향점은 뭐냐 이게. 네. 교육에 의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자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거지. 네. 그것이지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이용하냐 하는 게. 근데 이런 장비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전통적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메조리티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는다는 그런 점 있고 나는 그렇게 봐요. 교육이라는 게 많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강과에서 나누는 세계적인 교육 흐름이 세 가지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어.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와서 좀 아쉽던데 첫째가 뭐냐면 미래와 공존하는 교육. 그게 다 포함돼요. 미래와 공존하는 교육 속에는 테크놀로지 발전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자연과 조화하는 교육. 그게 오늘 말하는 뭐 ESG다 뭐 이런 것들 다 ESG나 SDGs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세 번째가 머신과 공생하는 교육. 그러니까 이제 기계와 AI나 로봇이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넥스트 제네레이션 알파 세대 앞으로 나올 베타 세대들이 어떻게 잘 적용하게 할 거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래를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맥켄지나 이번에 OECD에서 금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는 이제는 허브로서 역할을 해라. 왜 그러느냐? 이제는 스쿨링,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것은
굉장히 확 익스텐디드 된다. 스쿨링 이즈 익스텐디드. 확대된다. 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허브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교육의 리소스가 선생님 혼자로부터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리소스는 아웃소싱이 돼야 된다. 아웃소싱과 같이 가야 된다. 너무 궁금해. 예.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learn as you go. learn as you go. 그냥 가면서 평생 공부하는 거야. 그게 learn as you go를 전통적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lifelong education인데 요즘 좀 조금 바꿔서 말을 멋있게 한다고 learn as you go. 어? 이런 말을 써요. 가면서 그냥 평생 공부하는 거다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에 접목시킬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교사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미국에 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지금도 내가 잊지 않는 게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에 있는 에듀케이터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를 교육시키지 말고 거울. 거울은 나를 중심으로 좁게 내 뒤를 따라보는 게 미러예요. 미러. 미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지 말고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해라. 윈도우는 내 앞을 보면서 멀리 보는 거잖아요. 넓고 멀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굉장히 와 닿는 얘기인데 모든 게 기본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게 나오고 뭐 AI 사회라는 게 나오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너무 인더스트리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란 말을 제안했어요. 소사이어티 5.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전을 소사이어티 4.0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소사이어티 5.0으로 봐요. 그런데 인더스트리 4차 산업혁명하고 그러니까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만 얘기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했다는 거니까 좀 안 맞는 얘기도 많고 우리 감상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세계 경제 포럼이 하나 제안한 얘기가 있어요. 이매지네이션 소사이티, 상상 사회란 걸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크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서 그런 담대한 얘기들이 나는 안 나오는 게 아쉽더라고. 예를 들어서 교육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매지네이션 소사이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건 네. 선생님들이 나는 이매지네이션 소사이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게 기여할 것인가, 그게 속에 들어가는 게 아까 자연과 조화하고 기계와 공성하고 미래와 공존하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패러다임의 큰 쉽다. 내가 이 분야에서 지금 40년이 넘게 나는 원래 IT 전공하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1세대, 1세대. 아. IT를 교육에 접목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1세대라고. 네.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을 내가 다 설립시키고 이런 하면서 네. 많은 게 발전했어요. 발전. 우리는 에듀텍이라고 하지만 외국 가면 에듀텍을 알아듣지 못해요. 에듀텍이라고 해야 돼. 에듀텍이란 말 아예 안 써요. 에듀텍이라고 쓰지.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정보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쉐어링 플랫폼이 없어. 공유 플랫폼이 없어.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어디가 있어요? 나이스에 어디다 알릴까요? 사이버 과정 없어? 마땅치 않아. 내가 캐리스 원장실에 사이버 가정학습 런칭시켰어요. 에듀파인 런칭시켰어요. 나이스 고도화시켰어요. 지금 나이스가 이 지성 들어가면 나이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지만 지금 뭐냐면 모든 교육은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를 서비스로 어떻게 국한시키냐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로 접근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교육은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교육은 학생의 마음이 바뀌게 하고 학부모의 마음이 바뀌게 하고 선생님 마음이 바뀌면서 이미지네이션 소사이어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인드 세시네요. 마인드 세시. 마인드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죄송한데 그 나이스의 질문이 있어요. 회장님인데. 그 나이스가 사실 선생님이나 교원 업무를 편안하게 하게 만든 건데 솔직히 그 옵션을 넣으면서 업무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이스나 에듀파인을 만들 때는 어떤 면에서 경감을 시켜주자는 의의가 더 컸어요. 경감을.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가면서 자꾸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그걸 레귤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나라는 목소리 떼법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를 목소리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행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서 내가 아쉬웠다는 거야. 커먼센스 에듀케이션이라는 플랫폼에 가보면 11만 개의 학교가 34만 명의 교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툴이나 이런 이밸리에이션을 해준다고. 구글에 가가지고 어떤 툴을 써보세요. 그럼 밑에 쭉 가보면 커먼센스 에듀케이션에 딱 떠요. 그러면 거기서 쫙 평가해주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이게 난프로핏 기관이에요. 캐리스 같은 기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1만 개 학교에 34만 명의 교사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올라온다고. 정부나 정부 산하공에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관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는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그래 차세대 에듀케이션 그 K-에듀 통합 플랫폼 담당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해 줄 거냐. 그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경감할 거냐. 미국은 테크놀로지 서포트 티처가 있단 말이야,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 팍 발전하는 에듀텍을 다 내가 배워가지고 그냥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을 확보하고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이어링하고 리텐션, 그러니까 고용해서 유지시키는 일이 제일 한 이슈로 떠올라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선생님들 구하기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켜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모든 게 교육에 올인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캐리스 거 지금 들으려다 잽혀서 이리 와버렸는데 나는 캐리스를 처음에 운영할 때도 모든 건 서비스 기본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일을 경감시켜. 내가 EBS도 맞지. EBS를 내가 혁신시킬 때도 결국에 수요자가 뭐를 원하는 거야.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요자 원한 쪽으로 가면 다 성공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왜 지금 성공하느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하나에서 열까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100% 수용해 주려고 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무조건 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 좋은 아이스크림인데 중고등학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왜 어렵냐면은 시도를 했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 과목적으로 나가니까 과목당과 나가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아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한 특정 과학이다 사회다 뭐 이런 특정 과목이니까 어떤 면에서 아이스크림보다 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어. 깊이가, 네, 깊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쿨의 선생님들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편 타당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봐서도 한 선생님을 대사 그러면 여러 과목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그게 아니라 과목으로 특화되어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난리지보다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가 더 높을 수 있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타겟 오디언스가 많지 않다.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운 점에서 다만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연수 프로그램에 아까 얘기한 줄 모르지만 이번에 지금 만든 것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슈퍼 콘서트 2라고 해가지고 2억 내가 결제한 금액이 2억 6,250만 원. 네. 한강좌 만드는 데. 네? 이세준이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노래도 하면서 그 노래 스토리도 이해가면서 힐링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괜찮네요. 예, 굉장히 좋아요. 들어보면. 한번 써볼게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들을만해요. 그런 게 여기 인터넷 됩니까 지금? 여기 안에 안 돼? 그래서. 아니 물어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인성.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금 지나면 디지털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하던데 맥켄지가 그 보고 온 자료에 의하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텔리전스 앞으로 필요한 게 인텔리전스, 인터퍼스널 대인관계. 세 번째가 셀프 리더십, 네 번째가 셀프 리더십은 네 번째가 뭐였냐? 아이고,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아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데 네. 재밌는 걸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는 교육을 통해서 다 커버가 돼. 네. 할 수가 있어요. 높일 수, 임프루브 시킬 수 있어. 네. 그런데 윤리, 에식, 네. 윤리, 모럴, 도덕은 교육과의 상관관계가 제일 떨어져. 그건 무슨 얘기냐? 도덕이나 윤리교육 이런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돼야 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도덕 윤리를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려지 말고 교육하고 상황. 그러니까 코디레이션이 교육과 가장 높은 게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교육에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켄지가 그 맥켄지 그 자료는 2021년도 작년도에 나온 자료고 내가 아까 언급한 그 OECD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스쿨링 익스텐디드 뭐 그다음에 스쿨링 아웃소스드 그다음에 스쿨링 또 머리가 있다. 그 네 가지는 2022년도 예, 1월 달에. 회장님께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뭘 해야 살려야 할까? 선생님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을 교육이라는 게 나도 테크놀로지는 선생님들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비드-19 나오면서 새로운 용어가 뭐냐면은 포스트 팬데믹 피처란 말이야. 포스트 팬데믹 피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 그러니까 대유행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갈 건가? 어? 포스트 팬데믹 피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미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첫째. 모르겠지만 방향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비욘드 사피언스란 말이 AI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그런다는 것이지 오버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AI나 하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넘을 수 있는 가장 해결하지 못한 게 인성하고 그렇죠 인성과 감성이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용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기계가 내용은 전달할 수 있어도 진정성이나 가슴을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내용의 진정성이나 가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데 다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라서 결국 AI라는 건 튜터로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메인 티처로서 역할은 한계가 있어. 내가 볼 때 내가 IT 한 사람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직업은 다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그 초등학교 교사들이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율이 50%가 넘어. 이유가 가장 방학 때 월급 안 나온 줄도 했지만 IT가 발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오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거야. 이메일 답변해줘야지 SNS 답변해줘야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야 그 하이클래스 선생님 전화 숨기는 거. 저희 엄청난 인기였어요. 네. 올해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걸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이 그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멀리 떨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자 잘 학교에 잘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내가 그 미국의 그 서든 캘리포니아 부총장하고 방콕 가서 세미나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의 드롭률이래. 들어봐. 많이 그 5년 이내 경력 좀 쌀만하면 구한다고 그래. 경력도 쌀만하면 구한다. 왜냐 그랬더니 월급이 없고 두 번째로는 너무 업무 부담이 크대. 그 아이스크림이 하죠. 없어서 그러네요. 네, 미국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네. 저는 아이스크림에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어드바이저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세계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 많이 먹었어 지금까지. 그런 중심. 저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오픈할 만한 거는 내가 어디다 했으면 우리 아이스크림 연수원에다 오픈을 시켜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죠. 그게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네. 그건 나 아니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들 4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이 트렌드가 어떻게 에듀테크의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가 2시간 강의했어요. 영어로 해야 돼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이런 에듀테크 서비스 실제 학교에 일어난 서비스를 아이스크림을 중심으로 제가 3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이 교육의 국제 표준이 어떻게 돌아가는 2시간 내가 국제 표준을 20년 했어요. 지금 이제 물려줬지만은 K-에듀에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국제 표준화가 지금 교육 표준화가 어떻게 간가 이걸 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온 애들이 놀래가지고 나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강의 끝나니까 우즈베키스탄 와서 좀 그 교육부 상위층을 좀 업데이트 아닙니까? 플랫폼을 홈런은 이제 우리 자회사 아이스크림 에듀가 하고 있고 초기에는 내가 다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만 관계 쉽잖아. 왜 안 되냐면은 우선 걔네들이 가려면은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 러시아나 우즈베크어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학이나 과학은 가능하지만은 사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맞고
문화 쪽이 네, 문화 쪽이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태세가 안 돼 있어. 네트워크도 그렇고 모든 게 네트워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인적 자원들이 그것을 아직 수용할 만한 게 안 돼 있어. 네. 이번 교육받으러 온 교육부 관리절도 보니까 아주 노레벨에서부터 미들부터 하이까지 있어가지고 초점 맞추기도 어려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 오늘 그 어제 오늘 내가 풀리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저는 이 아시아 교육협회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아. 이주호 장관이랑 그 창립 멤버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이제 안 나오지만 처음에 만들 때 관계하고 창립 멤버. 그래서 20분도 쉽지 않아가지고 내가 우리 관계 그룹사들 사장들하고 우리 회장 오노하고 이 이주희 장관하고 신소희 대표하고 네. 내가 자리 만들어서 그렇게 다 엮은 거지 쉽지 않지.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아시아 교육협회에 좀 그래도 연이 있어서